심요한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영화 군함도가 개봉합니다. 유승환 감독, 배우 송중기, 황정민, 소지섭 등이 참여해서 만든 화제작으로 개봉 전부터 영화를 두고 감론을 박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큐슈 앞바다 나가사키현의 우리에게 군함도로 더 유명한 지옥섬 하시마 탐광입니다. 현재 이곳은 세계 최초로 아파트가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상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그렇듯 일본 정부는 과거 역사에 대한 참상을 외면한 채 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한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당시 이곳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화 군함도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려지게 된 징용의 현실. 오늘의 주제는 징용, 200만 명의 민중들이 세계로 끌려나가 고통당했다 편입니다. 국가총동원법, 1938년에 발효된 법입니다. 위임 입법이라고도 하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원하는 만큼의 물자, 자금을 동원할 수 있게 준 법입니다. 드디어 중국과의 전면전이 시작됨에 따라 연이어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징용, 징병, 위안부라는 끔찍한 강제동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동원의 중심부에는 당연히 조선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총독부는 사람을 모집하고 해외로 보내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모조리 통제합니다. 경찰, 군청 및 면사무소 직원, 심지어 철도청과 소방서 직원까지 모두 동원된 그야말로 공권력의 총동원 체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발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소요 비용은 모조리 조선인들에게 떠넘깁니다. 뱃삭, 배 안에서 먹는 식사 대금, 지급된 옷값, 작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도구들까지 모두 선대금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들이 갚아야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주로 취업사기 형태로 끌려갔습니다. 도착해보면 금속광산, 토목공사장, 분수공장, 항만운수공사장, 그리고 집단농장 등에 배치가 되었고 대부분의 노동이 단순하고 고된 육체노동이었습니다. 탄광의 경우 90% 이상이 갱 내에서 광부로 일했고 제강소의 경우 용광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또한 끔찍했습니다. 숙소의 모든 창문에는 격자가 끼어 있었고 셰퍼트를 풀어서 감시했으며 천장에는 물이 새고 바닥에는 썩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으니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형편은 차마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식사는 조선에서 먹던 양의 3분의 1 수준. 콩깻묵 찌꺼기에 극소량의 쌀을 섞은 밥에 소금국과 약간의 채소, 약간의 생선, 그리고 단무지. 만성적인 식수 부족. 또한 당시 통상 약속한 월급은 50엔 정도였지만 이미 할당된 빚에 매일매일 생활에 들어가는 식비, 숙박비, 퇴직정립금, 후생연금보험 등의 기타 온갖 강제저축과 강제헌금 등으로 원천 공제합니다. 결국 매월 3에서 5엔 정도의 용돈만도 못한 돈이 지급이 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지옥도 이보단 덜 끔찍할 거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강제동원의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우선 일본 본토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오늘날 마이크로네시아로 부르는 남양군도까지 곳곳에 조선인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군함도를 비롯하여 징용의 현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구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작업장에 도착하자마자 맞는다였습니다. 일을 잘 못할 때마다 때리고 탈출할 경우 끝까지 쫓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위협도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사망 해냈습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섬에서는 약 1,000명 정도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 전염병, 풍토병은 기본이었을 텐데 현지 중국인들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풍토병에 걸린 조선인들은 공기 주사를 놔서 죽게 하고 이들을 불태웠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말기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을 대상으로 분풀이식 학살도 줄을 이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군함도의 경우 섬을 탈출하려고 시도한 조선인들이 여럿 있었으나 험한 파도에 휩쓸리거나 발각되어 총살을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기껏 파도를 헤치고 탈출에 성공을 해도 다다른 곳은 전시상태의 일본 본토였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는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군함도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따위는 없었다. 모스는 가마니짝 따위로 대충 덮어 거롯배에 싣고가 나카시마 섬에서 기름을 부어 대충 태웠다.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었다. 그때 나이 15, 16이었는데 하시마섬 근처 조선소에서 희생된 조선인은 약 1,600명, 하시마섬에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34명, 일부 누락되거나 은폐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징용된 한국인 생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일본의 행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영화 군함도는 단순히 영화로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일본에 대한 감정적 분노로 끝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만행,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